소렌토 구형이고요. 영상이 촬영이 안 됐었네요. 지금 계속 직진하실 겁니다, 사장님. 네, 직진하시고 저희 흡기 무동력 터보 헤어리 본사는 경북 영천 우대표님이 맡고 계시고요. 저희는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서울 경기 총판을 맡고 있습니다. 지금 무동력 터보 흡기 두 개, 배기 하나, 원래 흡기 하나 더 넣으려고 했는데 거기 관이 지금 찢어져 있는 걸 보고 뭐 수리 후에 나중에 하나를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기로 하셨고요. 그리고 플러스 접지 하나, 에너지 접지 하나 해가지고 지금 시내 중에 나왔습니다. 지금 엑셀 떼보세요, 선생님. 안 잡죠. 뒤에 잡는 것도 없죠. 80에서 천천히 떨어지죠. RPM은 지금 900밖에 안 쓰고 있는데, 1100인가 밖에 안 쓰고 있는데, 그죠? 요렇게 운전하시면 돼요. 앞에 차가 있을 때 엑셀 떼고 그냥 운전하세요, 이제 앞으로. 그럼 운전이 상당히 편해집니다. 여기에 올라가면 60 하나 더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운전이 발끝으로 살짝만 밟고 다녀도 운전이 아주 편해져요. 무릎이 안 아프다고 합니다.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네. 무릎도 안 좋잖아요. 하루 종일 운전하니까. 예. 네. 고가도로 위로 올라가셔서. 기아 변속이 언제 되는지 모르게 순수하게 다 되죠. 부드러운데 굉장히. 네, 그래, 맞습니다. 올라가셔서 우측으로 빠져나가세요. 저 트럭 가는 대로 가서 내려가서 좌회전해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. 청항리 쪽으로? 네, 예, 청항리 쪽으로. 청항리 거기 위에서 유턴 해갖고 내려오시면 돼요. 그 정도만 딱 밟으면 다 느끼세요. 민감하게 느끼신 분들은 바로 요만큼만 와도 다 아세요. 오, 틀려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. 예, 이거 따라가서 좌회전 신호 받고 가면 되겠습니다. 지금 요 정도만 와도 많이 틀려졌죠? 네, 더 훨씬 더 부드러워져. 네. 재밌습니다, 저희 일이. 어떻게 보면은 매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매연 해결해서 좋고요. 저희가 그 데이터를 내본 결과로는 둘 다 무동력 터보 헤어리나 무동력 터보들이나 라파나 같은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. 저희가 낸 데이터는 매연 쪽에 좀 더 잘 잡는 건 라파가 좀 낫고요. 출력 쪽에서 좀 느끼는 것들은 무동력 터보가 좀 낫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개발한 라파 플러스 원 제품은 무동력 터보하고 라파 플러스 원하고 같이 했을 때 부하가 안 걸려요. 기존 것들은 부하가 좀 걸려서 같이 믹싱해서 작업을 못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차량에 맞게끔 믹싱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, 난 이걸 달아서 뭘 고치고 싶은지, 이거에 따라서 믹싱을 해서 정말 치료하듯이, 라파란 뜻이 치료거든요. 치료하듯이 그렇게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어차피 이제 업그레이드는 뭐 라파가 됐든 이 무동력이 됐든 조금씩 업데이트는 무조건 업그레이드는 뭐 좀 원하시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. 그리고 또 장점 하나는, 라파의 또 장점 하나는 차량을 바꿔도 옮겨 달아도 되는데, 무동력은 이 관들이 크기가 다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요.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쓰고 타실 때까지 쓰고 좀 어떻게 보면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아울러도 말씀드리면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무슨 터보에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진짜 장인정신으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공급해 주시는 우대표님한테 저희는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. 안 그러면은 이걸 하고 싶으면 경북 영천까지 가야 됩니다. 날 잡아서 가야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? 나도 안 그래도 네. 이번에 관람으로 오르다가 대구 가실 때 한번 우리 네. 고향에 한 번씩 네. 가야 되니까 그렇죠. 시간이 안 나서 맞습니다. 시간 한번 내려고 그것도 일입니다. 시간이 안 나서 못 갔어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 70 지나고 나면 좀 올라가서 한 번 더 70 있고 하니까요. 편안하게 한번 운전해 보십시오. 원래 소렌토가 이렇게 실내가 이렇게 조용하지 않거든요. 예, 감고 나서 좀 더 해 주세요. 예, 맞아요. 그 자기장까지 있기 때문에 예, 더 할 겁니다. 덜 조용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플러스 접시도 그 역할을 다 합니다. 플러스 에너지 접지 있죠? 자동차 진동 소음까지도 좋아지고, 그리고 엑셀링 부드럽게 만들어준 역할도 하고요. 지금 내 차 엔진 뚜껑 없잖아요. 네, 맞아요. 또 진동해서 그 다이가 떨어져 나갔어요. 아, 그 정도였어요? 그래서 뛰어버렸어요. 엔진에 보면은. 네, 맞아요. 이게 움직여서 스친 자국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 사라졌다고. 하도 떨어서. 네. 몇 번 용접해서 붙였는데. 네. 근데 떨어져요. 버려.
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좋은 사업 하는 겁니다. 저희 폐차 할 것도 더 좀 타시고요. 차는 멀쩡한데 매연 때문에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저희가 올라갈 때는 길 잘 아시겠지만 약간 전체적으로 오르막길이에요. 비스듬하게. 네, 이럴 때는 탄력주행이 약간 더 좀 빨리 떨어지고 평지나 내리막에서는 거의 천천히 떨어지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81km 계기판하고 요거하고는 속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. 네, 계기판 쪽이 맞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운전하시면 돼요. 이럴 때 엑셀 뛰셔야 되고 앞에 차간거리가 붙어지면 엑셀 떼어서 브레이크를 조절하면서 휴어를 하든 이렇게 해야 돼요. 원래 이 소레토 차량이 많이 무겁거든요. 선생님. 무거워요. 네, 이게 많이 무거워요. 3톤이 거의 다 돼요. 네. 제가 이거 뭐 달기 전에 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효과는 상당히 나오는 걸로 느껴지거든요. 차 나가는 걸 이렇게 느꼈을 때. 주로 새벽에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니까. 네. 사고 다발 고발. 수비에서 서산까지. 아, 서산까지요? 네, 충남 서산까지. 네. 아, 매일이요? 아니. 아, 2주에 한 번 올라올 때? 일주일에 한 번씩.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올 때? 예. 네. 고속주행도 한번 하는 게 좋으니까 잘 됐네요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약 300m, 시속 70km, 신호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근데 차량 힘도, 출력도 좀 좋아진 것 같나요? 시속 70km, 신호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작은 조용하니까 전보다. 네. 이게 좀 밟아봐야지 내로. 네. 그 테스트 다 해보시고요.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, 사장님. 차 달고 나서 이렇게 좀 틀려졌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뭐 연비도 이렇게 좀 주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저희는 고객님한테 데이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아니 여기 위에서 유턴하면 될 것 같은데 저 앞에 신호에서. 평안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힘이 좋아요, 지금 엄청나게. 여기서 유턴해도 될 것 같은데. 더 가실래요? 평안까지 가보세요. 100km 갈라도 네. 2000이 안 넘어가네. 그렇죠. 그런 게 좋아지는 거예요. 네. 100km 밟아도 RPM 2000은 안 넘어가. 달기 전에는 100km 밟으면 2000이 넘어갔을 거예요, RPM이. 다리로 이렇게 네, 그렇게 하면 됩니다. 맞습니다. 길을 잘 아시니까. 작년까지만 해도 포천에서 있어요. 이래서요. 아, 포천에서. 그날 출퇴근했는데 이 길로 아침마다 이 길로 지나가고. 네, 제가 열 때는 고속도로 오고. 저희 아버지 이렇게 한번 인연 맺으면 사장님 새 차 바꿔도 저희한테 오실 거고요. 저희가 계속 차는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제품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. 여기서 유턴하면 되고 그거 다 나오게 되면 정말 차 재밌어질 겁니다. 그 차를 검사받기 전에 차를 바꿀까 막 네. 어차피 검사를 받았으니까 2년부터 찬대는 아무 지장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럼 검사 받기가 어려워가지고. 맞습니다. 이제 기름을 가득 넣고. 그렇죠. 한번 그렇게 운행을 해보세요. 이제 또 지금 지난번 넣은 기름에서 지금 709km 지금 현재 타고 있는데. 가득 넣었을 때. 네. 자기장만 하고 했을 때 그 정도 나왔었는데 네. 이제 자기장에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두 개 배기 하나 들어가고 네. 플러스 에너지 접시 하나 설치했습니다. 네. 그랬을 때 타고 나도 몇 킬로까지 타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서 한번 연락 주시면 네. 그게 연비 체크가 되는 거예요. 네.
저희는 데이터가 있어요.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냈거든요. 고객님한테 듣는 데이터도 더 필요한 거예요. 그렇죠. 똑같은 차에 똑같이 설치해도 연비가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. 그게 뭐냐면 운전자의 습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사실은 연비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에요. 근데 그래도 그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기 전하고 달기 후, 단 후에 연비의 변화는 있을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측정값을 받아보면 고속주행 시에 저희가 암만 안 나와도 많이는 얘기 안 합니다. 저희는 연비 이렇게 확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. 5에서 10% 정도는 좋아지는 거예요. 데이터는 다 받았어요. 정말 안 나오는 차는 한 5 정도, 더 잘 나오는 차는 한 15%까지도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. 그 정도까지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는 분이. 그러니까 차량마다 먹는 게 틀리고 하니까. 그리고 또 차를 또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를 하냐에 따라서 또 연비도 도움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요. 사실은 초도 비용이 좀 들어간다 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, 아, 요즘에는 무동력 터보 회오리 때문에 청주에서 한 분은 올라오셨는데 뉴카렌스에 흑기 두 개 배기 하나만 하고 가셨는데도 아 너무 좋다고 차 흑기 하나에 배기 두 개 했구나. 너무 잘 나간대요. 내려갈 때 자기가 어떨 때 보면 추월을 하고 싶은데 딸려서 추월을 못했는데 LP차인데 추월이 되니까 운전이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. 그런 말 들을 때 저는 되게 기분 좋아요. 저도 요거 네. 처음에 자기장 감기 전에는 네네. 고속도로에서도 어지간한 추월 차도 안 들어가요. 그냥 전차. 네. 맞습니다. 아유, 그냥 늙으니 고장 날까봐 내리밟아. 근데 이제는 이 차가 고고해서 좀 연해지니까 네. 들어가게 되고 이 차. 이게 맞습니다. 그게 좀 잘 나가니까 또 그렇게 바뀌어요. 또 밝게 돼요. 밝게 돼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연비 체크할 때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고객님께서도 연비 체크는 설치했다고 해서 차가 잘 나간다고 밝게 되면 연비 좋아질 수 없습니다. 자기 원래 운전 습관 그대로 하셔야 연비는 좋아지는 겁니다. 그게 맞습니다. 사장님 지금 엑셀 띄었다가 살짝 밟아봤다가 다 하고 계시네요. 옆에서 다 느껴져야지. 그러니 아까 내리막길에서는 엑셀 띄어도 속도가 빨리 안 떨어져요. 그냥 그대로 쭉 갑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 기술을 윤 대표 만났다나 그거 고쳐가지고 오시면 하나 정도만 더 해도 또 틀어질 거예요. 뭐 천천히 저희 뭐 어차피 가을쯤에 이쪽 별내 쪽에다가 이제 창고용으로 좀 큰 데 좀 얻으려고 하거든요. 그래도 뭐 별내 안 떠날 거예요. 서울 분들도 오시기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교통이 괜찮죠.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같이 병행하니까 출장보다도 직접 방문해주는 고객들이 많아졌어요. 엑셀 뛰셨어야 돼요, 벌써. 저기 빨간불이. 뛰었죠? 네. 막 나가죠? 이렇게 저 밑에 이제 빨간불이 켜있으면 미리 뛰세요. 그 미리 뛰는 습관만 해도 연비 많이 도움됩니다. 네. 어차피 여기 올 때까지 신호 안 바뀌면 네. 그대로 그냥 공짜로 쓰고 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. 저속에서 앵앵거리는 거 없고 좋아졌죠, 선생님? 네, 저는 네. 그 소리가 없어요. 네, 공명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경유차들, 오래된 노차들의 고질 소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돼서 막 밟아주니까 막 소리만 빙빙 나고 방구 안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는 마치 소화제를 좌우 소화제를 먹고 영양 보충을 해서 나가는 기분 그렇게 된다는 보시면 됩니다. 원활하게 다 공급을 해주니까. 사장님 오늘 하여튼 설치 감사합니다, 사장님. 네. 네. 사장님 여기 2002년식이라고 했고요. 2002년식 지금 저희 플러스 에너지 접지 한 개 하고요. 흡기관에 요 구간에 하나, 요 구간에 하나, 흡기에 두 개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배기에 이렇게 한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셔서 작업을 완료했고요. 사장님 간단하게 지금 주행 다녀오셨는데 좀 틀려진 느낌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탄력 주행이 좋아졌고요. 탄력 좋아졌고
그 RPM이 많이 안 올라가고도 차가 쭉쭉 밀고 나가는 게 네. 예, 좋습니다. 네, 효과 좀 보신 것 같고 이런 네. 이런 그 이런 마을 같은데 이런 길 다닐 때 막 웅웅거리고 막 네. 시끄럽고 막 그랬는데 거기 없어요. 그런 거 없이 그냥 차가 조용히 잘 나간다고 말씀해 네. 주셨고요. 하여튼 사장님 잘 타시고요. 효과 많이 보시고 네. 저희가 봤을 때는 자기장도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. 그걸 많이 해줘요. 네. 거기에 이제 같이 맞게 떨어진 거니까 네. 잘 타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폐차장까지 뭐 많이 달려야죠, 뭐 사장님. 네. 오늘 설치 감사합니다. 네. 네.